선크림 발랐니? 선크림 발라야 돼요? 여기서 안 발라도 되죠. 야. 지로야. 지금부터 아침 식사가 걸린 기상 미션을 예. 시작합니다. 코스 아니야. 자, 선착순으로 깃발을 잡아주세요. 자, 선착순으로 깃발을 잡아주세요. 거기서 싸우셔도 소용없습니다. 이진호가 말한 정확히 승부욕 없는 사람들 둘이 또 제일 늦게 나왔네. 엠씨야 오늘도 왜 이렇게 늦게 나와?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가 잘못됐어? 자, 다들 모이셨습니다. 아, 19개 내려오면 딱 30분에 내려왔어요. 네. 면도 좀 하지 그랬어. 부처네. 면도 좀 하지 그랬어. 이 집 주인 같은데? 부처네. 절로 가. 앉으면서 야, 절로 가. 여기 절 멀리 있어. 자, 우리 아침 기상 미션이 있었습니다. 선착순 깃발 뽑기를 해서 네 분이 깃발을 뽑아주셨습니다. 네, 말도 안 되는 거 그건요. 아, 저... 네. 투덜거렸어. 제가 아까 밑에서 어쩌고 떠들 때 분명히 위에서 시계 봤는데 네. 27분이었거든요. 그럴 줄 알고 저희가 이 깃발은 그냥 팀을 나누는 용도지. 아, 네. 신나는 거야. 네. 자, 다들 잘 주무셨습니까? 아, 좋은 아침. 아, 누군가는 좀 얼굴이 부어있는 것 같고 누군가는 잠을 잘 잔 얼굴이고 라면 너무 많이 먹었어요, 네. 우리. 아니, 어제 그래도 다 같이 모여서 좀 야식도 먹고 하는데 경훈이만 안 나와가지고. 아, 저는 바로 잠들었어요. 아, 경훈이 완전 웃겼어요. 영철이 형 얘기해줘. 경훈아, 맥주 한 잔 다 한대. 맥주라도 갈래? 안 간다고, 안 간다고. 그래도 사람이 물으면 돼. 경훈아, 그럼 형이 다들 먹으니까 나는 너랑 마시게 맥주 두 잔 갖고 올라올까? 가서 마시라고. 아, 이제 한 번만 더 물어보면 방 바꿔달라고 그럴 것 같아서 방 바꿔달라고 그럴 것 같아서 형 먹고 올라올게. 근데 올라오니까 경훈이가 진짜 고생같이 잘 자더라고. 그래서 나도 조용히 잘 잤어. 새벽에 이게 내가 고생했는지 근육 경련하면서 일어날 때 있잖아. 아, 진짜로? 근데 옆에 사람 있으니까 왜 이렇게 해서 내가 진짜 했어. 놀래가지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깼어? 너무 무서워가지고 깼어? 너무 무서워가지고 경훈아, 너 안 잤어 했더니 아니, 형이 일어나서 뭐 잠깐 괜찮더라고. 그래서 4시, 새벽 4시에 우리 여기 해 뜨는 거 노을. 어, 진짜로? 아니, 노을이란다. 일몰, 아니 일출. 노을. 아침에 일어났는데 노을이 졌어? 노을. 거의 그 느낌이었어. 그래서 그거 찍었어, 이렇게. 경훈아, 지금 4시 40분이지? 저기 누가 일어난다? 호동이 형 아니야? 장훈인데? 장훈이야. 장훈이야? 장훈이야? 아, 죄송합, sorry. 제가 키가 커서 장훈인 줄 알았어요. 진짜 4시 40분의 영상은 진짜? 영화 오프닝이야. 여기로 오셔가지고. 진화 방송 중에 배만 치지 말고. 뭐 하시는 거예요? 배가 너무 나가서요. 아, 어제 진짜 맛있게 먹었어. 자, 지금부터 자 깃발을 획득한 4명의 멤버는 나머지 멤버들 중 한 명씩 골라서 짝을 이룰 거야. 짝꿍은 식당에 가서 직접 음식을 배달해와요. 자, 우리 이쪽부터 뽑은 순서대로 한 명씩 고르는 걸로 하죠. 나는 식성이 나랑 비슷한 수근이. 아, 오케이. 너는 딱 식성이 맞아. 우리 팀 아니잖아요. 아, 팀이 아니잖아. 아니, 이렇게 둘이 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팀이 돼서 우리는 둘, 시키고 이렇게 수근이는 팀이 가져오고. 개별로 아, 내가 가져온다고? 그래서 아까 내가 선 저기가 왜 특권을 줘? 그러니까 왜 우리가 가져와. 깃발 안 왔는데? 아니, 깃발 잡은 사람. 아니, 우리가 가지고 좋은 거라도? 거지. 내가 분명히 내... 아니야. 잠깐만요. 아니야. 내가
위에서 시간 보고 내려왔어. 시간 보고 내려왔어, 나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걸로 얘기할 때 그때 시간 봤어? 27분이었어. 근데 뭘 왜 우리가 아, 지금 서장훈 씨 얘기는 왜 우리가 진 걸로 그렇게 비추냐라는 얘기죠. 아, 그렇지. 그럼 지지 그러니까, 않았습니다. 아니 팀으로 했으면 합의하에 네가 받아올래, 내가 음식을 내가 돼야 되는데 왜 네가 가서 음식을 받아오냐? 왜 우리가? 네, 왜 우리가? 정확한 이유 달지 마세요. 얘기 길었습니다. 뭐 구토 달 거 있으세요? 서 변호사? 아니 왜 우리가? 나에게 삼분의 시간이 너무 억울하다. 아니 이게 아니라. 진짜 미안한데 이 둘은 세상 관심이 없어요. 30분에 먹든 아니야 우리는 약속이야. 약속을 지켰고 우리가 간다. 우리는 진짜 중립이야 중립. 너한테 그 얘기 계속 그 얘기해. 경훈이가 네 얘기가 딱 맞아요. 우리가 경훈이가 실패를 잘 인정하긴 해. 더운데 우리가 갔다 와야 돼 지금. 아니 난 저는 뭐 팀끼리 조율이 되니까 내가 그러니까 조율을 하는 걸로 하자 이거지. 그러면 이긴 팀, 찐팀 하지 말고 보지는 한 팀, 게으른 팀 어때? 오케이. 안 좋아해.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죄송한데 지금 너희들 못 알아 보지는 했잖아. 아니지. 근데 여러분 죄송한데 이렇게 팀이 나눠진 게 아니지. 일어났거든? 뭐라? 너 아까 나한테 왔을 때 나 뭐 하고 있었니? 아 왜 자꾸 말을 시켜요? 장훈아.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지. 사람아. 일어난 걸로 치면 난 새벽 2시에 일어났어. 그러면 적극적인 팀, 소극적인 팀. 이해 못해줘요. 일어날 때 좀 이렇게 하자. 오케이 팀 이름을 그럼 신동 씨 팀 이름을 저기는 시간 개념이 또렷한 팀. 그치. 시간 개념이 없는 팀.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시간도 저기 연합을 안 해.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할게요. 27분 팀, 30분 팀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할게요. 오케이. 그럼 되잖아요. 팀은 그렇게 가만히 있는 건가? 아 지금 이수근이 없는 와중에는 아 사실 음식 취향 이런 게 저랑 서장미랑 베스트거든요. 근데 내가 풀어가게 생겨서 난 김영철. 내가 풀어가면 되는 거지. 오랜만에 쌍철 갑니다. 자 호동. 형이 서장미 맞아요. 야. 진우야. 네가 갔다 와라. 난 병원이. 저도 승부 인정 있어. 부지런한 사람 입장에서 지지 않을 거예요. 갔다 오세요. 갔다 오세요. 당연하지. 당연하지. 입 떠내야지. 입담을 밀리받으지. 굳이 뻗다. 쟤 지금 몰고라고 나하고 봐봐. 누가 부지런한 사람이야. 아니, 과연 어떤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야. 미치겠다. 자 가시죠 그러면 신 선배님.